그렇다면 전설의 그 노래, 여전히 금잔디씨를 장식하고 있는 그 노래. 오늘은 과연 어떤 버전으로 불려줄지. 네, 아니 사실은 감기 기운이 좀 살짝 있어서. 그럼 콧소리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? 아니, 그래서 오늘 라이브가 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오라버니는 약간 좀 너무 애교 섞인 걸 기대하지 마시고요. 좀 다른 버전으로 한번 불러볼 테니까. 기대해 주세요. 네. 네, 감기 걸린 금잔디의 오라버니. 와우, 금잔디 갑니다. 오라버니. 우후! 예! 날 사랑하신다. 사실 뭐 금잔디 씨가 오늘 네. 조금 목 상태가 네.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서 네. 과연 그 오라버니가 오리지널 버전으로 오라버니가 되겠는가라고 네. 했는데 들으시는 전국의 모든 오라버니들 네. 일단 뭐 가깝게는 우리 밖에 스튜디오의 모든 남성분들이 네. 미소를 지으시면서 아니 감기가 걸렸을 때 약간 호스키한 목소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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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역시나 그 음악이 흐르고 마이크를 잡으니까 콧소리. 그냥 콧소리가 오라버니 애교가 그대로 또 묻어나오네요. 어쩔 그러니까, 수 없나 봐요. 그러니까 네. 오라버니만 벌써 앙? 오라버니 앙? 아니 어떤 분께서 지금 네, 네, 네.
운전이 되겠습니까? 금잔디 씨 노래 듣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네 페이스북 통해서 지금 전국의 운전자 여러분 차 세우고 노래를 듣고 출발하세요. 아, 아니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왜냐면 네. 아 근데 고속도로에서는 차를 세울 수가 없는데 그렇죠. 아 제가 조금 이제는 휴게소로 가야 되는데 그죠 조금 잔잔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조금 그래요. 네, 이제 노래 끝났어요. 네. 항상 안전 운행하세요. 네, 네, 무엇보다도 안전 운전이 제일 중요하고요. 네. 또 흥에 겨워서 이렇게 함께 운전하는 중에 이렇게 흥을 이렇게 으쌰으쌰 이건 괜찮잖아요. 그럼요. 네네네. 우리 이중구님께서 지 바쁜디 왜 부르는겨? 우리 사무실 팀에서 부천 잔디 개발해서 재배하는디 뭐요? 뭐요? 부천 잔디 개발해서 재배하는디. 아, 그래. 부천 잔디를 개발하고 계시는 거예요? 모르겠는데 이중근님 감이 헷갈려서요. 저 오라버니 네. 불렀니? 반말 예. 와 바쁜데 불렀어. 너 일도 못하고 참말로 이제 금잔디 노래는 부르지 마요. 일해야 되잖아요. 하시면서 아 그래도 좋긴 좋다. 신나 부르 하시면서 끼야. 아 고맙습니다. 네. 아니 지금 페이스북에 올려주신 분도. 네네네. 그 아까 우산 버려달라고 하신 거 하나 생각하신 분 있잖아요. 네네. 그분이 저를 처음 아셨대요 오늘. 진짜로? 처음 알게 됐는데 우산을 안 버릴 거면 안 버릴 거면 금잔디 고속도로 CD를 4개 투척하라. 막 이렇게 보내주시고 야 한라산에서 지금 들썩들썩 난리가 났네요. 네. 올라가기가 힘들어요라고. 정말 오늘 너무 처음 저를 뵀는데 네네네. 이렇게 좋은 칭찬으로 안녕주님 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네. 예, 안전하게 올라가셔서 네네. 우리 이곳으로 또 이렇게 사진도 하나 인증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혹시 등반하는 사람이 안현숙 씨 혼자만은 아닌 거겠죠? 그렇죠.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분홍색을 입었다고 분홍색 입은 저에게 우산을 투척하라. 그래요 그래요 아주 구체적으로. 예. 너무 재밌으시네요.